안녕하세요, 목마의 삼촌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흑단이라는 프렌치 불독이 우리 그 유튜브 제 채널에 나왔잖아요.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프렌치 불독이 호흡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헥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산 날짜가 되는데도 또 이게 새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 수의사는 이제 그런 걸 권합니다. 이제 뭐 수술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중성화가 안돼 있는데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한때 열었을 때 말하자면 중성화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죠. 근데 견준원은 이제 초보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뭐두번 고생하느니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비용은 백 몇십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중성화하고 제왕절개까지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날의 컨디션이었어요. 이제 프렌치 불독이라서 이게 유전적으로 기관지가 좀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좀안 되는 데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출산열이 생겨요. 그래서 열도 많이 더위를 많이 타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헤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안될 만큼 헤개거리는데 다행히 뭐 체온이 높다거나 청색증은 없었습니다. 혀가 볼합시도 변한 청색증은 없었고요. 그렇긴 한데 계속 여름에 더위만 것처럼 헤헤헤헤 그랬죠. 혀가 빠져가지고 침도 계속 흐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도 바짝 말랐고요. 귀나 몸에도 열이 펄펄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지면 열이 안 나야 되는데 코도 이렇게 보면 이제 촉촉해야 되잖아요. 촉촉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가 촉촉하지 않고 말라 있었어요. 완전히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더위는 많이 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견주는 모르니까 이제 뭐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결정을 수의사분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제왕절개를 하면서 중성화까지 같이 해버린 거예요. 근데 호흡이 더 가팔라지고 호흡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호흡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헥헥헥거리니까 당연히 침도 떨어지고 혀가 이렇게 팍팍 뛰죠. 혀가 팍팍 뛰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여름에 더위를 먹었을 때 이렇게 헥거리잖아요, 걔가. 그때 힘들어하면서 침이 많이 흘리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뛰니까 잠을 잘수 없는 거예요, 걔가. 이틀 동안 출산하고도. 그러니까 새끼를 돌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모성애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새끼를 돌보지도 않고 새끼 젖을 먹이려 도망을 가는데 일단 내 눈에 새끼가 보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있었지만 새끼를 항상 보고 있더라고요. 안 보이면 낑낑대고 새끼를 보려고 울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통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통증도 심한데 우리 사람들도 무통을 하잖아요. 수술하고 무통을 달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스테로이드제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새끼들 젖을 먹여야 되니까 새끼들한테 악영향이 생기니까 스테로이드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생제 소염제도 사실 쓰면 이 젖이 말라버리거든요. 이미 불어있는 젖은 나와요. 근데 새로 젖이 생성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항생제 소염제도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젖을 말려버릴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술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잠을 못 자니까 병원에 가고 오후에도 병원에 또 갔어요. 하루 두 번. 근데 선생님 별로 해줄 게 없다 이거예요. 스테로이드제를 줄 수도 없고 새끼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수밖에. 뭐 청색증도 없고 몸에 열이 펄펄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입원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그 수의사 선생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의 걔의 상태를 알았고요. 그리고 제왕절개를 하면서 중성화를 했을 때 몸이 더 힘들다는 것도 알았고 통증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약을 쓸수 없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새끼가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제 제왕절개를 하면서 중성을 하겠냐, 한번 열었을 때두 가지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결정을 견주분이 한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견주분이 뒤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다면 그냥 제왕절개 수술만 하고 중성화는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통증이 좀더 줄었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알았다면. 근데 수의사 선생님은 미리 그걸 알았잖아요. 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염증 반응도 없었거든요. 이미 사실 제가 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체온은 이제 코도 마르고 열도 펄펄 나니까 더위를 타고 그래서 헤개거리고 침도 흘리고 몸에도 열이 높은데 체온은 정상이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서 헤개거리지만 더위를 타는 거고 혀가 청색증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일어난 건 아니다. 산소 부족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뭐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똑같은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2-3일이 힘들 거다.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잤다고요. 새끼도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영업도 안 하고 이틀을 꼬박 밤을 새가지고 새끼들 젖을 먹이고 초유도 먹이고 그 옆에서 보모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3일째 되는 날 좀 안정이 됐습니다. 호흡도 좀 돌아오고요. 이제 새끼 젖도 좀 먹이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됐거든요. 호흡도 안정되고 정신 상태도 안정되고 새끼를 볼 때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밖에 좀 다니다가 젖줄 때 되면 가고 이렇게 여유가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은 이제 타 도시로 이제 응급실로 간 거예요. 24시 병원에 제왕 절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지인, 그러니까 수의사인데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수의사 있잖아요. 이제 제가 개를 만지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의사들하고 그런 비슷한 경험이 많으니까 하도 수의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수의사하고 저하고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내니까 또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통화 내용이 있으니까 음성을 약간 변조해가지고 뭐 둘 다 어느 동물병원인지 어느 수의사분인지 말은 안 하니까 제가 뭐 상호나 지역은 안 나왔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물 수의사법이 일부 개정이 되거든요. 수의사법이 일부 개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정 이유는 이제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호 및 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 진료 표준 마련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물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게 동물 의료 보험으로 가기 위한 초석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흑단이 프렌치불도 흑단이 얘가 아니더라도 흑단이는 기관지 확진 그 확장제도 맞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은 이래요.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이게 신설된다 그래요.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 진료 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사전에 미리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 소유자 등의 권리 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개시. 이게 이제 또 신설됐어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는 동물 소유자 등의 진료비 등 고지. 이것도 신설됐거든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그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그 숙박업소도 그렇고 이제 그 가격표가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료 비용을 이제 소비자가 그 동물 소유자가 알 수 있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물 소유자 등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 내 쉽게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중대 진료 행위를 소유자에게 이제 설명하고 서면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고요. 또라 진료비 현황 조사 분석한 결과 공개해야 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물 병원별 진료비를 조사 분석하여 동물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항목별 평균 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한다. 왜 우리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고 수술비가 다르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 평균 가격을 함대해 보기 위해서 진료 항목별로 그 평균 가격이나 가격 범위를 이제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병원끼리 차이가 나는지 이걸 오픈해라는 거죠. 그 동물 의료 체계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을 마련해라 이랬거든요. 이것도 신설된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령은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 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이놈 새끼요 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개정안 수정안 해갖고 수정 사유 요걸 좀 이제 제출해라 그래요.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수술할 때 가격도 물어보지 않아서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또 수술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전에 예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수술하면 어떤 수술이고 어떻게 수술 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작용 설명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개정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수술 동의,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한 서면 사인,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게끔 이제 개정이 됩니다. 요게 이제 벌써 공표가 된 거예요. 공표가 됐고 이제 요게 이제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1년 뒤에 시행되는 데가 있고 2년 뒤에 시행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항목이라도
뭐 1인 수의사 병원이냐 아니면 직원을 두고 있는 병원이냐 어떤 규모냐에 따라서 또 이게 적용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 등의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 등 전후 동물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5. 예상 진료비에 관한 사항, 요걸 이제 다 밝혀줘야 돼요. 아마 이걸 미리 이야기를 했다면 그 흑단이 같은 경우에도 제왕절개 수술하면서 중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투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알려줘야 될 그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뀝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거 지인이신 수의사분과 통화한 내용도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옳다 그러다 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추천이라기보다는 뭐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추천이란 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그다음 자세하게 미리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수의사 각각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왕절개를 하면서 자궁을 드러내 버렸어요. 네. 예. 근데 그 애는 기립도 되고 정상적으로 걷고도 하는데. 네, 자궁 드러내는 거는 지금 큰 수술 지금 새끼 드러내는 거는. 근데 왜 새끼 드러내는 그 추천을 하는지 제왕절개한테 자궁을 돌리는가 모르겠네. 웬만하면 그 안 돌려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피치 못한 자궁이 상했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자궁 드러내는 거. 병원에서 그냥 돈 때문에 새끼 된 것 같아. 무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지금 애가 기립도 잘 되는데 해결거리거든요. 우리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 머리를 많이 했는 모양이네. 네.